네, 어제 네이트판에 올라온 한 게시글이 온라인을 뒤집어 놨습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남교사가 학생들에게 매력적이고 섹시한 등의 부적절한 표현을 썼다는 내용인데요. 자, 1학년 담임을 맡은 이 교사는 최근 코로나 때문에 계약이 미뤄지니까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의 사진과 자기소개를 SNS에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교사가 단 댓글 내용이요. 일단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눈웃음이 매력적인 공주님들에게 금사빠다. 우리 반에 미인이 많아 남자친구들을 좋겠다. 매력적이고 섹시한 누구누구. 그래서 뭐라는 거죠? 이 교사는 또 학생들에게 자기 속옷을 빨래하는 숙제를 내줬습니다. 학생들의 숙제 인증샷을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면서 쓴 표현도 문제가 됐는데요. 우리 공주님 분홍색 속옷 이뻐요. 이쁜 속옷 부끄부끄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교사 1년 전에도 학생들에게 같은 숙제를 내주고 영상에 섹시 팬티라는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이 교사의 부적절한 언행은 학부모가 인터넷에 캡처글을 올리고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이 교사에게 주의 조치만 내렸다가 논란이 커지니까 성희롱이 의심된다면서 교육청 차원의 조사가 시작이 됐고요. 교사는 업무에서 배제가 되고 경찰 수사도 의뢰가 됐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속이 부글거리는데 학부모들은 얼마나 더 화가 나겠어요. 합당한 징계가 내려지고 재발 방지 대책 잘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할리우드 배우 톰 행크스 부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토이스토리의 팬이었던 호주의 한 소녀는 이 우디를 연기한 톰 행크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행크스의 안부를 물으면서 자기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아서 슬프고 화가 난다고 전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소년의 이름이 코로나 더 프리스였거든요. 행크스는 자신의 애장품인 코로나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빈티지 타자기로 답장을 썼고요. 코로나에게 친구가 돼줘서 고맙다라면서 소년의 이름을 칭찬했습니다. 직접 사용한 타자기로 자신에게 답장을 써달라면서 소년에게 타자기를 선물했고요. 편지 끝부분을 보면 자필로 넌 나의 친구라는 표시도 잊지 않았는데요. 이 우디를 좋아했던 소년 코로나, 미국에 친구가 생겼다면서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행크스는 미국에 돌아온 뒤에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돕겠다고 했는데요. 미국의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서 혈액 검사 결과 코로나 항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고요.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서 자신의 혈액을 기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We will be giving it now to the places that hope to work on what I would like to call The Hank-sine. 행크스 부부의 혈액으로 개발된 진짜 행크신 백신이 빨리 세상에 나오길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없어서 너무 좋잖아요. 이럴 때 하루 3번 30분씩 환기시켜주면 정말 좋다고 합니다. 일사F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